행사만 있어요. 근데 나는 부르지 않았는데 내 출연료를 줄게. 오라. 그렇게 하면서 나를 내세워줬어요. 처음에 초창기 내가 뭐 아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내려오라. 그냥 뭐 돈 없이도 제가 막 오락이기만 하면 그냥 달려 내려갔었어요. 근데 언니는 진짜 그거 있어요. 돈 안 따져요. 부산이라도 불러주는 게 어디냐. 10만 원을 가. 집에서 뒹굴고 놀면 뭐하니. 가지 뭐. 그리고 그냥 운전하고 가요. 한 3년은 제가 강사료 차비도 안 나오는 거 받으면서 다녔어요. 그러면은 그렇게 섭외해가지고 같이 공연에 가시면은 순실이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? 립싱크 하겠지 뭐. 뭐 카운터펀치 뭐. 아니 립싱크도 뭐 하는데 네. 그 저기 아코디언을. 오 진짜? 예, 아코디언을 했어요. 근데 아코디언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군대 나가면 무조건 대중악기이기 때문에 거긴 또 4월 15일, 2월 16일, 그 4월 25일 이런 축전을 많이 해요. 근무자 축전이랑. 그런데 여기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악기 한 가지 이상 못하면 배겨나지 못해요.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콩나물대가리고 악보 볼지도 몰라요. 숫자 악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. 밋밋썰 밋밋썰 하면 우리 삼삼오 삼삼오 삼오 삼오 삼삼오 숫자 악보로 하는 거예요. 숫자 인민군 대식이다. 한번 연주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. 자 옆으로 잡으시고 숫자로 시작. 긍 짜짜 긍 짜 긍 짜 긍 짜 짜 긍 짜 긍 짜 밋밋썰 밋밋썰 하는데 삼삼오 삼삼오 삼오 삼오 삼삼오 육육일 어 육육일 어 없어. 우리 순실이 형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. 저도 이만 가보면서 순실이 형의 악기 연주는 처음 들어봤어요. 네. 공연 모습 보시죠. 있어요 그게? 어디서 갖고 왔어 이거? 자료가 있어? 아, 저 교회에서 한 거구나. 저 누구예요, 뒤에는? 형부하고 언니. 아, 우리 경찰이지? 이게 8년 전 모습이요, 이게. 그대로야, 그대로. 손실이 형님, 뭐 거의 뭐 악기도 하시고, 립싱크도 하시고. 아티스트네요, 그냥. 네. 행사 이렇게 다니시면. 뭐 하라고 뭐 하는 척은 다 해요. 그러면 두 분이 지금까지도 공연을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? 네,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지가 됐는데, 막 그냥 6월달 그 일정도 다 7, 8월로 옮기고, 7월달 가면 또 옮길 거예요. 계속 밀려 나갔는데, 그래도 정말, 예, 같이. 아니, 저 있잖아요, 웃긴 거는. 왜? 전문 악보된 연주자도 처음에 와가지고, 그럼요. 20만원짜리를 사서 시작을 했거든요. 악보디언을. 네, 맞아요. 전이 악보디언이 700만원. 700만원짜리. 전이 악보디언이 700만원. 700만원짜리. 와! 6일만이에요, 그 정도면? 6일과. 6일과 사가지고. 왜 이렇게 비싼 거 샀어요? 남편이 내가 아코디언 하고 싶다고 사람들 다 아코디언 메고 현주랑 보라고 다 앞에 나와서 하는데 난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고 싶으면 내가 사주마 해갖고 저기 아기 서울 아기 갖고 가서 사왔어요. 700만 원짜리 사갖고 우리가 성이 그거를.